공지영은 결혼 생활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공지영 전 남편들은 3명이나 되죠. 공지영은 3번이나 이혼을 하면서 무척 불행했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공지영 이혼 사유를 살펴봐도 폭력, 폭행 등이 난무하기에 남편에게 맞지 않고 이혼하기를 100번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남편들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다른 점이 있네요. 소설가 작가 공지영 나이는 54살, 고향 서울. 공지영은 결혼 생활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공지영은 친한 기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난 성이 다른 3명의 자녀들을 키우고 있다고 우연히 말했다. 다음날 아침에 언론사 일면에 보도가 되었다. 처음에는 크게 당황했지만 결과적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이기로 했다. 공지영은 사실 이혼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7년 동안 노력했는데 정작 언론에 이것이 공개되고 난 뒤에는 오히려 통쾌하더라. 공지영은 7년 동안 사람들의 비판이 무서워서 이혼 사실을 숨기고 쥐죽은 듯이 살았는데 오히려 앞으로 나서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공지영은 이혼 사유로 전 남편의 폭력을 이유로 꼽습니다. 공지영은 고인이 되신 분이 1995년 영화에 실패했을 당시에 저의 전 재산 10억 원을 다 날렸어요. 영화 제작과 관련된 깡패 같은 사람들에게도 협박당하고요. 공지영은 그때 정신과를 찾아갔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때 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법을 알게 되었죠. 공지영은 전 남편은 저의 귀가 시간을 계속 체크하고 또 제가 밖에 나가 누구를 만나면 꼭 이야기해야 하고 남자들이 다 그랬어요. 공지영은 두 번째 남편에게 맞았지만 그때는 두 번째 남편이 딴따라인데다가 운동권 출신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사람을 잘못 보고 결혼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공지영은 그래서 세 번째 남편으로 명문대를 나와서 안정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만약 제가 어릴 때부터 폭력적인 사람을 보고 자랐다면 경계심이 있었을 텐데 교양이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너무 쉽게 생각했죠. 공지영 세 번째 남편이 바로 이혜영 교수입니다. 그런데 허수경의 말은 좀 다르네요. 허수경은 사실 그동안 실질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남자친구가 아니라 아빠인 거다. 허수경은 남편은 나보다 나이가 5살이 많고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학문을 가르치는 교수이다. 제주도를 자주 오가면서 알게 되었다. 허수경은 남편이 분노를 술이나 맞서 싸우는 걸로 푸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 여행이나 클라리넷 악기 연주로 푸는 것이 마음이 들었다. 허수경은 이혜영을 교양인, 지성인이라고 평가하네요. 사실 사람에 대해서 한쪽 말만 듣고 평가할 수는 없죠. 아마 공지영의 결혼 생활에서
전 남편들의 공지영의 잘못 역시 상당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부부가 모두 잘못을 했을 때 부부싸움이 커지게 되니까요.